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 웬즈데이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공개 직후부터 시작된 인기는 일주일 만에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넷플릭스 역사상 공개 첫 주 가장 많이 본 드라마에 올랐습니다. 공개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누적 시청 시간 10억 시간 돌파 기록을 세웠죠. 넷플릭스 역사상 누적 시청 시간에서 웬즈데이를 앞서는 것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과 기묘한 이야기 시즌4뿐입니다.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웬즈데이는 1930년대 후반 연재된 찰스 아담스 원작의 아담스 패밀리를 모티프로 제작됐으며 아담스 패밀리의 등장인물인 아담스 가의 장녀 웬즈데이를 주인공으로 진행되는데요. 기괴하고 음울한 아담스 가족의 일상을 다룬 아담스 패밀리는 100년 가까이 사랑받아온 전통의 인기 스토리입니다. 이번 드라마는 평범하지 않은 주인공이 남들과 다른 나를 사랑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 원작의 1020 감성을 더한 것이 인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웬즈데이의 독특한 매력은 기존 아담스 패밀리 팬들이 좋아하는 기괴하고 음울한 분위기와 신랄한 유머 위에 2020년대 감성을 녹여냈기에 향수와 신선 사이를 영리하게 오가며 1020세대부터 기성세대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의 옷을 입고 음침한 얼굴로 무시무시한 독설을 내뱉는 어두운 소녀 웬즈데이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좀처럼 없어 보이는 캐릭터로 의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 그녀의 곁에서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소녀 캐릭터 핑크 무드의 이니드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웬즈데이의 룸메이트인 이니드는 등장부터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한국 문화가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와 드라마에 K-컨텐츠가 소개되고 한국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이번처럼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10대의 감수성 그대로를 표현하며 한국을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중 이니드 역을 맡은 배우 엠마 마이어스는 인터뷰마다 K-POP 그룹 세븐틴의 열렬한 팬이며 한국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매체들은 엠마 마이어스는 K-POP 팬이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세븐틴임을 밝혔다. 그녀는 세븐틴의 열렬한 팬이다. K-POP을 빼면 그녀를 말할 수 없다 등 수많은 수식어로 한국과 그녀를 연결해 조명합니다. 특히 엠마는 세븐틴의 열렬한 팬으로 콘서트에 다녀온 것을 인증하는가 하면 세븐틴 호시가 애착 인형으로 들고 나와 국내에서 전국 품절된 호랑이 인형을 구해 사진마다 들고 찍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미국 틴보그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라마 홍보는 뒷전으로 두고 자신이 세븐틴을 가장 좋아해 K-POP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븐틴 콘서트에 다녀왔다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10대다운 열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세븐틴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녀에 대해 틴보그 기자는 엠마 마이어스가 자신의 보라색 아이폰에 붙은 세븐틴 멤버 민규의 스티커를 보여주기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2020년 세븐틴 콘서트에서 스티커를 받은 후 단 한 번도 폰 케이스에서 스티커를 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세븐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틴보그 기자는 2016년 그녀가 K-POP의 진정한 팬이 된 이후 항상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사랑해왔다면서 한국에 관한 공통 관심사를 기사로 썼습니다. 인터뷰마다 항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된 세븐틴 멤버가 웬즈데이 챌린지를 하는 영상과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하자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감격해 기절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죠. 특히나 이 게시글에 달린 헐 너무 미쳤어요.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 인사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자유자재로 한글을 사용해 댓글을 달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사실 이 댓글은 엠마 마이어스의 동생 이사벨이 쓴 글이었습니다. 이사벨은 레이븐스우드 믹스드 이시 등 드라마에 출연한 아역배우 출신으로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사벨의 SNS는 온통 한글로 가득합니다. 예쁜 셀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여러분 제가 셀카 잘 못 찍음이라고 쓴 글을 보면 한국의 10대라고 해도 믿어지는 능숙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사벨이 모자 쓰라고 한글로 쓴 게시물엔 엠마가 네 모자는 내 모자라고 댓글을 달아 두 사람이 평소에도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이어스 자매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부모님이 6.25 전쟁 후에 한국 부산으로 이주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리스에서 기술자로 일하셨는데 한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셨기 때문에 저와 언니에게도 한국 음식을 요리해 주셨어요. 집에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어요라며
정확한 존댓말 표현과 한국어 발음을 보여주어 한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이어스 자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사벨은 언니와 저의 최애 음식은 김치찌개와 흰밥을 먹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엠마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백설기라고 합니다. 바쁜 스케줄로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할 때 떡을 들고 다니며 먹는 모습을 인증하기도 했죠. 또한 이사벨은 한국어를 공부했던 흔적이 있는 책을 보여주며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12살 때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준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부모님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운 이사벨은 유창한 한국어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책 편집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마이어스 자매는 몇 해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호감은 당시 방문을 통해 열렬한 사랑으로 발전했고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종종 한국 여행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자매가 모두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모습은 헐리웃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엠마는 사실 이번 작품에서 이니드 역이 아니라 웬즈데이 역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디션에서 특기로 케이팝 노래를 한국어 가사로 부르는 그녀를 본 팀버튼 감독은 바로 웬즈데이가 아니라 이니드로 결정하죠. 엠마가 가진 밝은 에너지가 케이팝을 좋아하는 톡톡티는 소녀 역할을 맡기에 딱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버튼 감독의 안목대로 정말 사랑스러운 늑대 소녀로 탄생합니다. 팀버튼 감독의 작품은 동화와 현실 사이를 거니는 듯한 몽환적인 작품 세계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흔히 알려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따뜻하고 눈물나게 훈훈한 스토리를 마음에 와닿게 만드는데도 재능이 뛰어납니다. 팀버튼 감독은 데뷔 이후 수십 년간 무대 미술, 음악 등 예술 전반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해왔습니다. 웬즈데이 공개 전에는 자신이 작업한 일러스트, 회화, 사진, 글 등 다채로운 작업들을 전 세계에 전시하는 월드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그 시작을 여는 첫 전시는 특별히 서울에서였습니다. 그는 올해 초 한국에 도착해 한국 문화의 독특한 창의성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만의 특별함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전하며 집에 온 것 같은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드라마가 크게 성공하면서 시즌2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임원인 피터 프리드랜더는 최근 미국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웬즈데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해 시즌2 제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배우로서 연기력도 더욱 인정받고 있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매를 다시 한번 한국에서 만날 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